그러다 보니까 자꾸 원반하다가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명령이 없으면 안 하려고 하고. 그 펍 트레이닝 할 때 우리가 뭐 올라 이런 것들 안 가르치잖아요. 박스에 올라가는 거 가르치고 얘 스스로 올라갈 때 얘 그런 식으로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원반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움직이다 안 맞추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움직이기 전에 주는 루어링이에요. 내가 생각하지 않은 거, 이거 쫓아간 거예요. 그렇지. 이제 예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 얘가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면은 죽다는 거 아는 거네. 그렇지. 얘가 깨달은 거지. 내가 던져서 가게 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큰 차이예요. 조그만 차이가 위에 올라온 거 똑같네. 예예. 그러니까 교육 방법은 다 동일한 원칙하에서 움직여요. 원반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노는 게 중요해요. 얘랑 얘가 스스로 생각해서 나하고 노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이제 스스로 이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훈련이면은 원반을 훈련처럼 하다 보니까 얘가 실증을 느끼고 그냥 훈련으로 보는 거죠. 놀이가 아니라. 이제 감 잡았네 지금. 예, 이렇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막 넘게 넘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망각했네. 예. 지가 너무 한 번씩 먹는 거. 그렇죠. 자기가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규칙을, 놀이 규칙을. 알아. 아니까. 이게 다 넘어요, 걔들은. 우리는 거기에 규칙만 입혀주면 되는 거예요. 넘어가면 먹는 거 아니까. 예, 규칙을 얘가 이해한 거예요. 이제는 이 규칙을 스스로 터득한. 안 가르쳤어요. 저희는. 그러면 계속 해요. 실증 안 느끼고. 강제로 시킨 게 아니니까. 어, 김포도까지 얘기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할까요? 예,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예, 지금 왜 원반 할 땐 조금 하다가 가버리는데 지금은 치지 않고 하죠. 아, 네. 예. 이게 동기부여라고 하는 자발성 동기부여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예, 이제 이렇게 됐으면 조금 더 챌린지를 줍니다. 어떤 챌린지일까요? 높이를 높여볼거예요. 얘가 생각해서 넘는거예요. 넘으려 해서 넘는게 아니라 높아졌어도 네가 알아서 생각해서 넘어봐 그러는거예요. 우리는 예. 또 이렇게 점프를 배워요. 힘을 어느정도 힘을 줘야지 이 높이를 넘을 수 있는지 얘가 서득하게 만드는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다리 근육, 뒷다리 근육을 키우고 운동 신경을 개발해 주시고 아무것도 아닌거 같지만 뭐 훈련도 아닌거 같고 뭐 별것도 아닌거 같지만 얘의 개발에는, 두뇌 개발에는 엄청 좋은 방법들입니다. 자, 이렇게 놓으면 또 밑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다가 하나 더 놔요. 네, 우리가 이렇게 머리를 써야 돼. 사람도 머리를 써요. 오, 꿀떡. 예, 예.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아이고 너무 높았어. 너무 높아서 18인치를 줄게. 18인치야. 그렇지. 예스. 자기 발이 안 닿죠. 막 넘어 이제 왔다리 갔다리. 으아 신나 신나. 재밌어. 응 재밌지. 그렇지. 예스. 스스로 학습하는 거예요. 높이 힘 조절을 하는 거예요. 네, 힘 조절을 하면서 완벽하게 안 해. 넘어가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다가 내가 얘가 이제 넘는 걸 완전히 이해한 것 같잖아요. 사실 이해했잖아요. 그러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ready? 이쪽으로 내가 해서 이렇게 몸을 했다가 몸을 이렇게 돌리면 이쪽으로 오는 거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ready? 레디 컴 쳐드라고 나 지금 쳐드라고 컴 제니 또 이쪽 방향에서 또 합니다.
예스. 이쪽 방향으로 또 갈게요. 예스. 여기. 예. 네, 아직 이해를 못해서 이제 내가 몸을 돌리면 이쪽으로 빨리 와야 된다는 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레디? 컴! 예스! 또! 레디? 이쪽을 잘 못하네요. 다시 제니 라디 라디 고 히어 히어 예스 샷다 하자. 라디 라디 예스 컴 예스 라디. 레디라는 말이 날쳐 나오지. 예, 이렇게 준비. 저걸 포기하고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부상을 해준 거예요. 데니? 레디? 오케이, 고! 오케이, 컴온! 컴온! 예스! 레디? 레디? 오케이! 컴! 굿독! 레디? 컴온! 예스! 지금 핸들링에 반응하고 있거든요? 레디? 히어! 컴온! 컴온! 예스! 굿독! 레디 다시 한번 밑에 손을 다시 할까? 고! 히어! 컴! 컴! 여기 떨어져 있다. 예스! 됐다. 레디 고! 헤이 컴! 예! 예! 그것도 참는 게 진짜 좀 짧아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빨리 반응해서 공부해 주는 거예요. 예스 또 예. 이제 빨라지고 있어요. 안 찾아요. 이제 넘어간 다음에 고. 예, 컴온 컴온 컴온. 예스 또 예. 이번에 바닥에 내려놓고 끝까지. 야,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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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레디 고. 예. 컴온 컴온 컴온. 이 스텝이 자연스러울까요? 스텝이 너무 어려워요. 처음엔 다 그래요. 네, 너무 어려워서. 어, 예스. 여기 앞에. 그렇지. 예스. 됐다. 컴. 반대편으로도 이렇게 던지고요. 다시 갔다가 히어. 예스. 또 이렇게 이제 손질을 하는 거예요. 넘는 것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이게 팀워크예요. 레디? 고. 굿도 빨리 잘 반응하고 있어. 자, 이쪽에서 한번 해보자. 레디 고! 고! 히야! 히야! 고! 굿도 예! 레디 고! 히야! 히야! 굿도 예! 네. 이제 살살살만 움직여줘도 레디 고! 히야! 고! 굿도 레디? 야, 컴온! 예! 지금 여기서 안 좋은 상황이네요? 예, 예, 내가 몸을 돌렸으니까 내 몸에 따라서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팀워크예요. 이게 어딜리티예요. 넘는 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내가 움직이는 대로 같이 사인을 치고. 제가 했으면 아마 일로 안 넣고 또 바깥에서. 예, 내가 그 핸들링을 어떻게 했냐면은 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돌리질 않고요. 가서 몸을 이쪽으로 이러니 이쪽으로 갈 거야 하면서 이쪽으로 뺀 거야. 이 정도 뺐을 때 몸을 딱 돌리면 이 안으로 들어가겠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백점프. 예, 뒤로 스틱들을 조금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가가지고 여기서 넘는 순간 쭉 뒤쪽 갈 거예요. 딱 빼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쉽게 갔으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뒤로 돌아서 가는 거. 한번 해보세요. 안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냥 여기서 가가지고 여기서 그냥 그럼 여기까지만 하세요. 삥 돌아서 일로 던져주시고 쭉
쭉 가서 쭉 가서 그냥 도세요 이쪽 방향으로. 예예. 예. 그렇죠? 예. 그럼 저쪽으로 던져줘요. 근데 여기서 나중에 잘 되면은 여기 던져주는 게 아니라 애랑 놀아주는 거예요. 보태도 돼요. 뛰세요. 어디? 가자, 가자. 자, 고! 뛰세요. 일자로 뛰세요. 일자로 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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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었어. 예, 잘하셨어요. 예. 고! 이제 움직이는 대로 방향대가 틀잖아요. 그냥 스탠부션 해볼까? 어디? 어디? 고! 뛰세요.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예, 잘하셨어요. 아, 이게 안 넘어, 이게 안 넘어, 이게 안 넘어. 예. 자, 여기서 이렇게 하세요. 갔어요. 여기까지 가서 몸을 이렇게 쪽으로 던져주세요. 예. 두 개 넘고 저쪽으로 던져주세요. 레디, 고! 더 빨리 뛰셔야 돼요. 더 빨리 뛰셔야 돼요. 그렇죠. 걔가 빨라요. 걔가 던져줄 때도 얘 코앞으로 던져줘야지. 예. 그 방향으로 달리는 방향으로 던져줘야지 얘가 쫓아갑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네. 다시 한 번 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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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리, 여기, 세리. 세리.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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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알았어, 지가 알았어. 세리. 레디? 그냥 도세요, 그냥 도세요. 예, 잘하셨어요. 예. 다시 반대로 뛰세요, 이제 네? 반대로 뛰는 거요. 반대로 뛰세요. 예, 예, 던지세요, 앞으로. 늦어요, 던지는 게. 얘가 여기서 점프할 때쯤 앞으로 쭉 던져가지고 보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실 내가 마지막 점프할 때 예, 예, 여기 딱 점프하고 얘가 여기서 딱 점프를 뛰려고 그럴 때 예. 저쪽으로 확 던져줘. 아, 뛰어 예, 예.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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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던지세요! 잘하셨습니다. 못 봤네요. 못 봤어. 예. 걔가 못 봤어요. 걔가 보이게 던져주셔야 돼요. 다시! 레디? 레디? 고! 던지세요! 아, 자, 걔가 안 봤어요. 그러니까 개를 던질 때 여기서 위로 이렇게 던지지 지금 포물선을 그래서 던지는데 이렇게 밀어줘야 돼요. 네. 낮게 깔아가지고 저리 저리 던지세요 밑으로. 예, 개가 잘 보도록. 저리 어딨어? 어딨지? 저리 던지세요. 예, 지금 내가 빨리 저랑 할 때랑 차이가 손으로 막 주셔가지고 루어링을 하셔가지고 그냥 뛰면서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고개를 돌려요. 흔들어. 그러니까 못 보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고 이거는 배는 여기 흔들어 쳐다보고. 날 예, 예. 왜냐하면 손으로 옛날에 맨날 두고 루어링을 하시거든요. 컴 레디? 에이! 이런 식으로 던져주세요. 레디? 레디! 야, 개구리야. 뭐니, 그, 메뚜기. 쟤네. 예스! 쟤네. 쟤. 쟤, 뭐, 우왕한 저녁에 샀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던져주면 앞으로 쫓아가잖아요. 곧, 레디. 낮게 쭉 던져주세요. 쫓아가죠. 나 안 쳐다봐요. 핸들러를 쳐다보면 안 돼요. 예. 어디 피를. 손을 보내. 예. 핸들러를 쳐다보면 안 돼요. 앞으로 고개를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손을 보내? 네. 네. 이게 이쪽으로 잘하세요. 아, 손 잡히지. 레디. 컷. 젠, 오케이, 고. 히어, 히어. 고. 히어, 컴온, 컴온. 레디 레디 오케이 고 히어 컴 예스 레디 레디 오버 오버 히어 오버 굿도 이렇게 두 개가 이제 이렇게 핸들링을 했어요. 어, 뒤에서 예 한번 볼까요? 찍을게요. 예 찍으세요. 저거
또 다시 ready 다시 다시 yes come on 잡고 다시 당기고요 다시 보내고 야 yeah, come on come on go ready come come here here yeah 이제 팔자처럼 이렇게 흔들리는 팔자 둘이 헷갈리네 예 팔자예요 개를 개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하면 개가 이렇게 가서 당겨 안쪽으로 당겨서 이쪽으로 보냈다가 다시 안쪽으로 당기고 ready 오케이 자 하나 다시 안으로 가면서 둘 다시 안으로 당겨서 좀 쉬어 뛰고 싶어? 뛰어넘고 싶어요 졸린 것 같아 지금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 네?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 머리를 막 썼어 피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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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다가 또 이렇게 되면은 얘가 갔다가 오고 계속 그러잖아 핸들러 쪽으로 그게 자연스럽게 심리가 형성돼 물고 가는 게 아니라 갔다가 오게 되는 또 원반도 이거 습관이 되면 원반은 물고 가는 게 아니라 오려고 하는 그러니까 오게 하는 심리를 만들어주는 거는 놀이를 통해서 이 사람하고 놀면은 계속 재밌는 놀이가 계속 돼 이거를 이런 걸 통해서 알려주게 되면 원반도 물고서 이건 소중한 거니까 내가 가져야 돼 하고 가져가는 게 아니라 더 놀려고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저 오늘 요 스텝만 좀 배울게요. 예, 요 스텝은요. 팔자 스텝. 야, 여기서 일단 갔죠? 저 예. 제일 처음에 예. 코스를 어떻게 하실 거죠? 코스를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갖다 적어 넘는 거. 한 개 넘고 두 개 넘고 이렇게. 여기 돌아서 이렇게 아, 넘어오는 거를 할 거예요. 한 개. 예, 한 개. 네. 그다음에 이게 잘 되면 여기서 다시 돌려 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걸 할 거예요. 돌려서 여기서 그렇죠. 이쪽으로 보내는 거. 그럼 이거는 뭐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얘는 그럼 얘는 이름을 뭐라 그럴까요? 하나, 둘. 이게 이게 팔자죠. 팔자처럼 보는 거. 하나, 둘, 사. 이거는 일자죠. 네, 일자죠. 이건 일자죠. 두 번째. 근데 안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가는 건. 자, 두 번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서 막 붓자처럼 이렇게 가는 팔자. 거죠. 예. 그러니까 일자와 팔자인가요? 예, 일자와 팔자예요. 두 개. 일자. 예, 예. 팔자는 처음에 이제 가가 팔자는 가서 이렇게 안쪽으로 돌아서 예, 예, 예. 자, 여기서 팔이 되죠. 이렇게. 팔.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제 안쪽으로 돌아서 나간 다음 다시 안쪽으로 돌아 이게 팔 아. 안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나가면 팔자가 되죠 그렇죠 그래다가 팔자가 되는데 예. 일단 저는 복잡하니까 일자 다음에 안쪽으로 팔, 가는 것만 팔, 예. 예. 팔자의 반만 그거 반만 예. 그 다음에 연결시켜 가지고 쓰고 이제 완전한 팔자로 요거 세 가지 되는 거죠 일자 반팔 팔자의 반 완전 팔자 요 두 개만 그거 한번 제가 예, 찍으세요. 개 없이 한번 같이 개 없이 제가 일단 배워볼게요. 예예. 예. 자, 근데 개를 내 오른쪽에 있어요. 잠깐 저 어? 이쪽에 서있죠 이쪽에. 예, 이쪽에서 일자는 얘가 이쪽에 서 있어요. 예, 예, 개가 일자니까 개 왼쪽에 나요. 이쪽에 서 있죠. 예, 이쪽에서 가지고 개 왼쪽에 있어요. 그렇게 갑니다. 가서 이게 일자예요. 네. 여기서 이렇게 빼 이쪽으로 살짝 돌려요. 그럼 제가 이쪽으로 돌아가면요. 그러면은 같이. 연결시켰다고요? 일자는 쉬우니까요. 일자, 네, 일자는 쉬운데 일자 다음에 이게 일자잖아요. 이게 여기 일자잖아요. 일자인데 이 앞발을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뒤로 빼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가면 돼요. 자, 스킬이 어려워요. 예, 갔어요. 이렇게 이렇게 돌았어요. 돌았는데 여기서 저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쪽으로 네. 네. 어떻게 가야 될까요? 저쪽으로. 이발을 나가서 가야 되나요? 이발을 나가서 이발을 돌리는 거예요. 이발을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서 앞쪽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이렇게 목줄이, 대 목줄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쪽으로 가려고 하면 이렇게 돌리면은 나가죠. 안 나가버리니까 목줄을 딱 잡고서 이렇게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 돼요. 그건 찍어야겠는데. 네. 그거만. 네. 잠깐만.
일자 왔지요? 예, 일자 이렇게 왔어요. 네, 여기서 목줄을 잡으세요. 잠깐. 아, 이거는 뭐 교본이 있어야겠다, 진짜. 발바닥 그림이 어디 있어요, 지금? 어휴. 자, 여기서. 자. 네. 걔 목줄 잡힌다고 생각하세요. 일자로 이제 하면은 걔 목줄이 여기서 잡았어요. 이렇게 움직이겠지, 목줄로. 이게 일자예요. 여기서 근데 저쪽으로 가야 돼요, 뒤쪽으로. 자, 네. 자. 뒤쪽으로 저쪽으로 가야 돼, 저쪽 방향으로 풀어야 되는데. 네.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아웃. 예. 크게 됐네. 그러니까 목줄을 잡고 있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돌려줘야 돼, 이렇게. 아, 이거. 예, 이렇게 돌려준다. 이렇게 돌려준다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목줄 놓고, 여기서 목 잡고서 목줄을 이쪽으로 돌려준 다음에 놓고 가는 거예요. 이쪽 손으로 이제 목줄을 옮겨 잡는 거예요. 아니, 고스텝만 익으면 편할 것 같은데. 네, 나중에 다 기본 스텝이에요. 네, 그게 네. 그것만 익히면 되는데. 예, 이것만 익히면 보험 이거 되게 힘들어가지고. 우리 이렇게 왔어. 목줄 잡으세요. 거기서 목줄 잡았다고 생각하세요. 여기도 있었어요. 갔어요. 네. 넘어갔어요. 목줄 땡기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시면 돼요, 이쪽으로. 예. 심플. 목줄 땡기세요. 그렇죠. 예, 그거예요. 예. 또 여기서 해서 목줄 잡았죠. 땡기세요. 그렇죠. 그렇게 가시면 여기서 또 돌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돌렸지. 돌려서 또 목줄을 또 이쪽으로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가는 거죠. 아, 그래서 봐. 아니, 재미있는데. 그래요? 이게 어깨요, 이게. 네. 목줄 잡고 안쪽으로 돌리세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오른손으로 목줄 잡고 있어요. 다시 땡기세요. 오른쪽으로. 오른손. 됐죠. 목줄을 지금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땡겨야죠. 이쪽으로. 잠깐. 네. 이렇게 왔어요. 예. 네. 그러면 이쪽으로 땡겨야죠. 목줄을 땡겨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왼손으로 다시 바꿔 잡아가지고. 여기서 왼손으로 잡았던 거 땡기고 오른손으로 잡고 갔다가 다시 여기서 오른손 왼손으로 잡고서 다시 땡겨가는 거예요. 아니, 이게 쉬울 것 같은데, 이거 딱 보면 금방 하면 될 것 같은데, 예. 어렵네. 자, 이렇게 잡았어. 목줄 잡고 안쪽으로 땡기세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건너 잡고, 다시 갔다가. 이건가요? 그렇죠. 그거 맞습니다. 그거예요. 아. 응? 또 하고 싶어? 또 하고 싶어요. 응? 아빠랑 해봐. 응? 근데. 응? 아빠랑 해볼래? 가서 목줄 땡기세요. 목줄 땡기고 바꿔잡고 보내고 잡고 다시 바꿔잡고. 그렇죠. 그거예요. 이거 술 한잔 마셔 춤추는 것 같아. 이거 댄스 스텝이랑 되게 비슷해. 댄스 스텝이요. 갔다가 목줄 잡고 땡기고. 그렇죠. 예, 네, 맞아요. 땡기. 그럼 그겁니다. 그것만 반복하면 돼요. 아니, 연습을 해야겠네 이거. 아, 이거 안 돼요. 혼자 스텝을 없죠. 예, 그겁니다. 제가 따라올 거예요? 네, 해보세요. 따라올 겁니다. 세니, 네, 한번 아빠라 해봐, 아빠라 해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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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니, 어디? 세니. 어디? 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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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늦으셨어요. 세니. 고! 세니.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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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요. 고! 다시 땡기고 갔다가. 그렇죠. 다시 가시고. 네, 지금 얘가 왜 이쪽으로 오냐면은 예, 스텝이 여기서 돌린 다음에 뒷걸음질을 치고 이쪽으로 뒷걸음질을 치고 이렇게 달려오는 거예요. 아, 뒷걸음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예, 여기서 이렇게 하고서 뒷걸음질을 치게 아니라 이렇게 이 각도로 움직이셔야 돼요. 여기서 한 다음에 뒷걸음질로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따라와서 이거를 놓치게 돼요. 그러니까 해서 돌았죠? 돌고서 이쪽 방향으로 가요. 됐죠? 가서 그렇죠. 그렇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스텝을 짧게 잡아야 되네. 예. 어우, 어렵다.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세리. 보세요. 살짝 당겼다가 예. 네. 다시 당기고 그렇죠. 그겁니다. 네, 자, 아까보다 훨씬 좋아지셨어요. 그 스텝 방향이. 그런 거 이런 미세한 차이가 이걸 넘느냐 안 넘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형은 짧게, 짧게 잡아야 되네. 예. 짧게 밟아야 되네. 예. 그래도 크게 보는 거는 위험해요. 그, 크게, 그게 아니라, 발, 발, 횟수를 줄여야 되네. 예, 그러니까 잔걸음, 잔걸음을 잔걸음 많이 쓰셔야 돼요. 잔걸음을. 돼요. 됩니다. 아니, 연습하면 됩니다. 땡기고 보내고 다시 땡기고. 아, 예. 팔자 완전한 팔자 한번 해보세요. 예, 가세요 가세요. 턴 다시 턴 땡기세요. 안쪽으로 땡기세요. 고고 다시 안쪽으로 땡기세요. 아 너무 일찍 돌렸어. 안쪽으로 땡기세요. 안쪽으로 고래고 다시 안쪽으로 땡기세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거예요. 대체 예 그 타이밍 살짝 그거 느끼셨어요. 땡기는 타이밍을. 전이 앉으니까 안 해. 집중력이 떨어졌어요 많이. 어디? 어디? 고. 아, 집중력이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집중력이.